구국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실 겁니다. 위태로운 나라를 구한다 이런 뜻일 텐데요. 6.25 한국전쟁 당시에 이렇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앞장섰던 분들 중에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아유, 그럼요. 그래서 그거 학도 의용군이라고 하지 않소? 예. 그 까까머리 17살, 18살. 아니, 우리 막내의 딸보다도 세서 어린 그런 학생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쳤다니요. 네, 나라를 위해서 책을 내려놓고 대신 손에 총을 들었던 어린 학생들. 이 한국전쟁 한복판에 뛰어들었던 학도 의용군 이야기를 들으면요. 진짜 감사함을 넘어서 좀 죄송하기도 하고 이래저래 마음이 좀 묵직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각 지역에서 이렇게 학도 의용군들이 활약을 했지만 특히 강릉을 중심으로 강릉 학도들이 많았습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당시 학도 의용군들은 어떤 활동을 했고 또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강릉학도 6.25 참전 기념비 건립위원회 및 강릉학도 전우회 김동훈 사무총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중학생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학도 의용군으로 6.25 한국전쟁에 참전한 학도 그 의용군의 수,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1950년 6월 27일, 25일 날 6.25 전쟁이 네. 발발된 이후에 네. 6월 27일 날에 학도 문선대부터 조직이 됐고 또한 비상학도대, 대한학도의용대 등 전국적으로 조직이 돼서 네. 전투에 참가한 학생 수는 공식적으로 27,700명입니다. 아, 예. 그 전장에서의 활약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당시에 그 강릉 사범학교 학생 41분의 학생이 네. 강릉에 주둔해 있던 8사단 사령부 학도병으로 자진 입대를 했다라고 했는데 예. 맞습니까? 그런 기록이 있고 네. 당시 각 학교마다 학도 호국단이라고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최재한이라는 분은 그 당시에 호국단의 훈련부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단상에 올라가서 나와 같이 전투를 할 지원자가 없는가.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34명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예. 공식적으로는. 8사단 사령부에서 신고 후에 소대장으로 최재한 그 어르신네가 임명이 돼서 예. 1개 분대는 사령부 경비 업무, 그다음에 2개 분대는 각종 무기, 탄약, 군수물자를 차에 싣고 네. 지금 전방에 지금 전투가 벌어져 있는 준문진, 사천, 영곡 쪽으로 트럭에다 싣고 직접 조달을 했으며 네. 내려올 때는 후속 부상병들을 싣고 내려오는 그런 활약을 했습니다. 네. 지금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학생들인데도 네. 그 전장에서 다치고 또 전사하고 아마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현실에서 겪었을 텐데 정말 뭐 우리가 지금 말은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지만 당신은 엄청난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 어린 나이에 예, 저도 뭐 군생활 30년을 했지만 아, 그렇죠. 그 어르신네들하고 같이 이렇게 면담도 하고 기록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증언을 들을 때 보면은 예. 제 마음속에 참 저 어린 나이에 지금 네. 말하면 중학교 3학년, 2학년 그러니까요. 예, 고등학교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자기보다 키가 큰 M1 소총을 들고 예. 사격을 하고 그렇게 전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거는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다 하는 그런 정신입니다. 그렇죠. 예, 예. 완전 물러서면 죽는다. 오로지 우리가 고향을 찾기 위해서, 조국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희생정신, 애국심이 없으면은 도저히 저희들이 그 이해를 안 갑니다. 그리고 예. 어르신네들이 그 전투 과정에 그 비참했던 그 상황 같은 거를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보이고 이러세요. 네. 그럴 때는 저도 같이 울면서 참 우리 그 학도, 강릉학도 선배들이 정말 대단하구나. 예, 예. 네,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뭐 탄약 또 보급품 이런 것도 나르고 또 뭐 부상병도 나르고 그리고 네. 또 일부는 또 전투 현장에 투입이 되고 이렇게 전쟁을 겪으면서 특히 이 전국에 많은 학도병들이 있었지만 이 강릉 학도가 전국 학도병들의 어떤 효시가 됐다라는 역사적 의미 그렇게 우리가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아마 강릉 시민분들 중에는 삼학도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삼학도 이야기는 1950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삼학도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예, 삼학도는 강릉 농업중학교 출신의 홍순길 최오규, 그다음에 사범학교의 박준현 네. 여자분이고, 그다음 강릉 상업중학교의
김동문. 성함이 충전 것 같더라고요. 저하고 똑같습니다. 예, 예. 김동문이고 그 네 분이 처음에 6.25 전쟁 났을 때 그 최오규와 홍순길 두 분은 최오규 분은 서울대 치대를 그 다녔고 네. 홍순길님은 성균관대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전쟁이 나자 걸어서 강릉까지 왔습니다. 며칠을 그냥 야간에만 걸어서 와서 와보니 강릉이 완전히 적치하에서 소위 말하면 지방 좌익분자들 예, 예. 그다음에 북한군들이 그 만행이 심해 네. 이건 안 되겠다. 우리가 구국 결사들을 조직해서 저항을 해야 되겠다 해서 같은 동네에 사는 그 사범학교 박중년 그다음에 김동훈이라는 분은 강릉 상업중학교 10회 졸업자예요. 그래서 그 같은 동네 사는 분이기 때문에 최오규라는 그 생가에 야간에만 작업을 해서 지하실, 지하 빵카를 만들었어요. 소위 말하면. 그래서 거기서 라디오를 갖다 놓고 타자기를 갖다 놓고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식을 벽보하고 전단지로 만들어서 야간에 강릉 시내 곳곳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전단하고 벽보의 말미암아 그동안 3개월 동안 적치하에 그 고생을 하신 그 강릉 시민들이 희망을 갖고 되는 겁니다. 아, 언젠가는 수복이 되겠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 벗어날 수 있겠다 하는 희망을 준 지금 대사건입니다. 그래서 강릉 농업중학교 그러니까 최재규 어르신과 홍순길 어르신하고 같은 농업중학교 동기 동창인 김라는 분이 나도 하겠다 해서 같이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그 집에 제사 가서 좀 갔다 오겠다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2, 3일 동안 안 오다가 바로 그 김 학생은 오지 않고 대신 북괴군하고 좌익 세력이 와서 그 최오규 그 생가에서 체포가 된 겁니다. 지금 말하면 강릉시청 앞입니다. 그 수도국 바로 옆인데 글로 이제 끌려가는 도중에 아군 전투기가 이제 그 폭격을 하기 때문에 홍순길님은 최오규 그 친구의 덕분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탈출을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그대로 가서 총살생을 당했어요. 말씀을 이제 들어보니까 이제 이건 무조건 이 역사는 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말인데요. 그 생존에 계신 학도 우영군들의 어떤 처우도 그렇고요. 그 저희 후손들이 그분들을 좀 기리거나 어떤 호국 정신을 좀 본받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엊그저께 그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걸 들었는데 조국이 끝까지 책임을 질 건다 하셨습니다.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이분들이 누굴 위해서 전쟁을 하고 그 어린 나이에 총을 들었겠습니까? 오로지 국가를 위해서 또 내 고향을 위해서 또 내 부모 형제를 위해서 총과 팬데시 총을 드는 겁니다. 그런 분을 끝까지 그 명예와 그리고 그 자부심 그런 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좀 더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좀 더 발전적인 정책을 좀 폈으면 합니다. 예. 한국전쟁 당시에 나라를 지키겠다고 앞장섰던 그분들 나이는 어린 소년, 소녀들이었지만 그들의 그 마음은 이미 어른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주었던 그 소총 한 자루 그리고 또 포탄 속으로 뛰어들었던 그들의 애국심 바로 그런 에너지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또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는 힘이었고 근간이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학도 의용군 여러분 기억 속에 다시 한번 오늘 상기되는 그런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오늘 김동훈 사무총장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